영화배우? 근데 여자들은 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김정일 눈에 들어왔다 이러면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체검사를 그냥 후딱 다 뺏겨요. 팬티도 안 입히고. 오늘은 저희가 북한에서 네. 출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출근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출퇴근이요? 엄마, 아버지 출퇴근하는 걸 같이 따라갔고 월요대에서의 그 출퇴근 그런 것들 같이 경험했고 남한에서의 출퇴근은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북한에서의 그 출퇴근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음악이 나와요. 북한에는 그 무슨 사당 같은 음악이 나와요. 그 출근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여럿이 그 도로를 메우면서 가요. 가자마자 체조를 해요. 막 하나, 둘, 셋, 넷 체조를 하고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공장 안으로 일하는 데를 가는 거. 비상. 아, 이런 그림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방에는 없어요. 냉장고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류층. 평양에도 냉장고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저희 작은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었어요. 그 정어리 대가리 있잖아요. 생선 대가리. 그거를 끓여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쓰는데 정어리 냄새가 나요? 비린내 좀 있어요. 비린내. 작은 집에 가니까 가루 비누를 쓰고 기계에다 돌리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엄청 덥죠. 애들은 거의 물에서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빨아입는데 자국만은 매일 다른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국만한테 물어봤지. 아니 근데 옷을 하루 입었는데 왜 계속 갈아입어야 하니까 땀 냄새 때문에 갈아입는데 야 여기는 완전히 한국 문화구나 이거 느꼈어요. 샤워? 씻는 문화가 없어요. 나는 통일이 되면 진짜 그럼 먹을 거 가져가서 갖다 주고 인차 돌아올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달아를 넣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씻었어요. 그리고 대중목욕탕? 그거는 아마 1년에 한 번 두 번 있으려나? 물이 수요가 안 되고 이래서 바글바글 해요. 그냥 막 거의 제대로 못 씻고 나와요. 물이 모자라서 맞으면. 주먹에 씻는 거는? 저녁에 씻죠. 아침에는 세수만 하고 저녁에 발 씻고 덜로 문대고 막 이렇게 하고 씻고 샤워는 없어요. 일요일 날에 씻는 게 씻는 거예요. 일요일 날에 가게 가서 이렇게 씻고 비누 가져가서 씻고 이 가마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요. 목욕 주머니 이거는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 비닐이 없는 집은 못 해요. 샤워기 없어요. 수도예요. 수도. 그냥 수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데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게 제일 좀 애로 조건이라 갔다가 인차 올 것 같아요. 씻을 데가 없어서. 비닐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거 어렵죠. 엄청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우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가는 애도 있고. 화장실 4개 나오죠. 근데 이 4번은 이런 데가 없어요. 작은 집에 갔는데 이런 3번짜리 있었어요. 우리는 2번짜리. 예. 네. 집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렇게 1번처럼. 그 줄 서야 돼. 아침 일찍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돼지를 키우잖아요. 똥이 쌓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보고 그래요. 그냥 그 화장실에 이게 문이 없잖아요. 봤죠? 문이 없잖아요. 그 사람 똥 쏘는 거 다 봐야 돼. 그 정도. 화장?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냥 파우더 하나, 그 다음에 립스틱 하나, 연필 하나 이거만 끝나는 거예요. 화장품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여자들이 집에 있는 쌀이나 뭐를 몰래 팔아요. 엄마 모르게. 팔아서 그거를 시장에서 화장품을 사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담 못하죠. 이거는 돈이 있거나 상류층에서 쓸 수 있죠. 이 시기에 이거를 쓸 수가 없지, 이거는. 아침밥? 근데 이건 녹막국수? 근데 이거는 명절날에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계란 이렇게 막 썰어서 하잖아요. 저거는 일반 사람들 저렇게 못 먹어요. 계란 하나에 20원인데 20원이면 빵 하나에 5원이니까 평상시에는 김치 하나 넣고 죽을 먹거나 밥을 이렇게 하나 넣고 이거는 진짜예요. 왜냐면 밥, 쌀이 없잖아요. 시래기를 넣던지 무를 넣던지 이렇게 콩나물을 많이 넣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어요. 대중교통? 평양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기 가봐서 아는데 평양에서 그 초대장이란 게 와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 사람들은 여기 가지를 못해요. 못 가봐요. 이 드라마 실제 시즌 북한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있어요. 환승하려면 그 표를 대야 돼요. 교통카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를 뚝 대면은 이렇게 기계로 쑥 들어갔다 나와요. 옛날 방식이에요. 지방은 버스예요. 그리고 이 그 11호차가 이게 다리를 11호거든요. 다리를 걸어 다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으면 걸어 다녀야 돼요.
보물이네요. 그 자전거 자체를 사. 그래서 자전거를 저희 예삼촌 어떻게 됐냐면 자전거를 메고 18층까지 걸어서 집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그 자전거를 메고 가서 이렇게 타요. 왜냐면 잊어먹거든요. 집 방에 이렇게 요런 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나가는 문에. 근데 그것도 가져가요. 어머. 남성이 직업 순위가 군관이잖아요. 그러면 자식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군관이에요. 물려받아요. 무역회사는 엄마가 뭐 무역회사 뭐 지배인이다. 여기로 말하면 군수다. 그러면 자네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다 빼기예요. 그리고 애아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공부 잘해야 돼요. 원천이라는 게 있네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거 다 따라가야 돼요. 그때 빼기죠. 그런데 의사 이거는 이거 공부 잘하면 의사는 들어가요. 여성 직업 순위는 호텔 종업원 이거는 인물이 좋아야 되고 영화 배우 와 이거는 뽑기 힘들죠. 이거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그래요.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김정일 눈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겠다고 신체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12명이었거든요.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신체검사를 그냥 눈 검사하고 뭐 입 검사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홀딱 다 뺏겨요. 팬티도 안 입히고. 그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시켜요. 왜 시키나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무작정 다 따라 해야 되니까 복종이잖아 거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졸업하고 나서 공백 기간이 있어요.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연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이거는 명절날에 이거는 먹던 음식인데 두부박은 많이 먹어봤어요. 두부박은 많이 먹어봤고 공장 기업소에서 표를 줘요. 식당 이렇게 표를 주면 거기서 이제 표를 주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사와요. 그걸로 먹어요. 이렇게 사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봤죠. 한 달 월급이 쌀 사고 나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정신 사먹는다? 한국에는 있어도 북한에 있을 수 없어요. 얘네가 그냥 김치 하나, 무슨 오이국 하나, 뭐 국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그걸 거면 차라리 표를 안 사고 집에서 도시락 사와요. 양곡을 가공하는 데서 일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쌀을 가공해서 껍질 벗기고 한쪽에서는 그 옥수수를 가루내가지고 국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국수떡을 이렇게 조금 한 줌 떼어가지고 그걸로 떼요. 놀랄 부모님 많죠. 이거는 백화점 물건이에요. 백화점 물건인데 달러로 취급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사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80%는 진열품이에요. 진열품. 디저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옥수수 그걸 뽕튀기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카링하고 그걸 사가요. 그러면 기박을 만들어요. 그럼 겨울에 간식이 그거예요. 이 풍경은 태국에는 이런 맥주를 일반 사람들이 마시기 힘들죠. 이거는 공장 기업소에서 당 비서나 누구가 이제 한 톡을 썼을 때 이렇게 맥주 마실 수 있는 상황. 일반 사람들은 소주를 많이 마셔요. 그리고 맥주도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뭐 개인이 막 이렇게 풍족하게 마시지는 못해요. 술은 개인이 술을 만들어요. 술집 같은 거? 주점은 없어요. 4월 15일, 2월 16일 탄생일 때 술 좀 이렇게 줘요.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그날에는 뭐 개인이 돈 주고 시장 가서 사오거나. 뭐예요? 태국은 집에서 뭐 TV를 본다거나 농사 이제 콩 까고 옥수수 까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집 와서 태국 후에도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죠. 여기 시간이 없죠. 근데 평양은 그런 탄때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아파트니까 가스를 쓰거나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 어디 놀러 가고. 맞아요. 이게 저녁이 되면은 우리는 불을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이 6시, 7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딱 먹을 시간에 딱 불이 가요. 초가 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냥 그거 태워요. 그거 발전기를 하는데 그것도 알면 안 되죠. 기술 있는 사람은 발전기를 하죠. 몰래. 북한에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펴봤는데 좀 다행이다 이런 건 있을까요? 생활 총화를 안 해서 제일 다행이다. 아, 그건 지옥이었어요. 매일 생활총화 남을 비판한다는 게 오늘은 무슨 안중국이를 비판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각자 간에 이렇게 경계를 시키는 거죠. 비판을 하도 비판할 게 없어서 동무는 네타에도 안 메고 오늘 옷을 다르게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비판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지옥인 거죠. 배달문화 마음대로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고 골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오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거 시비로 안 차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직장인들 저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여가 생활을 즐겨라. 그 문화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아나 자기 수준이 올라가요,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즐거움도 찾고, 아, 내가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알게도 되고. 모르잖아요, 일하면서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리고 퇴직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외로워지잖아요. 자기 절로 자아를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의 인생 노하우를 얘기한 심수진 작가입니다. 파이팅!